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스타트업 사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기술력으로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운동검사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피트니스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중학교 체육교사 출신 CEO, 주식회사 피트의 홍석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회사 이름이 피트입니다, 피트. 네. 누가 들어도 피트니스와 좀 관련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피트는 지금까지 병원에서만 운동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검사들을 일반적인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손쉽게 저렴하게 네. 받을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고요. 예. 그렇게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검사를 받으면서 뭐 체력관리뿐만이 아니고 네. 질환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까지도 데이터로 기록해서 저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용자는 물론이고요. 피트니스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동안 가격 경쟁이나 예. 시설 경쟁 부분들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정말 해야 되는 경쟁은 그 고객에게 주는 건강적인 서비스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줄 만한 그 소프트웨어가 없었고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쓰면서 많은 회원을 유치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에 찾아오는 회원들은 같은 금액에 네.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운동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지금 이제 기업 간 대상으로 B2B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되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크게 보면 검사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한 10분 내외에 달리기를 하면 네. 본인의 뭐 심폐 나이, 그다음에 뭐 심폐 능력, 그리고 내가 달려야 하는 속도와 시간과 거리들을 네. 개인 체력 수준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예. 이제 무조건 지칠 때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내 체력 수준에 맞게 속도와 시간과 거리를 다 알 수 있고요. 오. 딱 그것만 하고 내려오면서 본인의 목표를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 전직 체육교사 출신 CEO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학교 현장에 계실 때 이런 아이템들이 좀 도움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체육교사를 4년 정도 있었는데요. 예. 그 체육교사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체력측정평가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이제 체력장이 조금 소프트웨어로 바뀌었습니다. 예예. 근데 아이들을 직접 4년 동안 체력장처럼 체력장 하면서 체력 검사를 했는데 네. 선생님, 저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전 살 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검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개개인별로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없을까 예. 생각을 하다가 병원에서 하는 검사를 예. 손쉽게만 할 수 있으면, 한 명 한 명씩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더라고요. 아, 맞춤형이 가능하겠다 판단을 네. 하셨군요. 그래서 그런 이제 논문이나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아서 네. 1년 정도 계속 그 알고리즘만 만들었고요. 예, 예.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올해 사직서를 내고 네, 법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럼 용감하십니다. 네. 요즘 안정적인 직장 원하는데 중학교 교사 자리 내놓고 지금 창업을 하신 건데 지금 남다른 아이디어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트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는 현장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고 나서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식회사 피트는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안에 입주해 있다. 바로 여기서 꿈만 같았던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고 이를 토대로 기업이 만들어져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여기는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운동검사 오픈 세미나 현장. 인기맥스를 증가시키는 걸 목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왜? 신체활동보다 더 가치가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유료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 이 행사는 피트가 기획 진행하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했다. 저희 처음부터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세미나를 지원해서 장소라든지 그리고 세미나 구성, 기획 이 모든 것들을 경기센터에서 다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관련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절로 회사 홍보까지 되는 일석이조 세미나 현장. 신생기업이 주최한 행사지만 참가자들 관심이 뜨겁다. 모든 것이 이제 스튜어되어 있고 데이터가 돼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은 PT의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한 트레이닝 센터. 간단한 운동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몸 상태를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받을 수 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나 받는 줄 알았던 각종 검사들. 이제는 피트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시간이 13분 45초 뛰었으니까 심폐능력이 36.8. 레벨이 안 좋아요. 운동을 할 거면 한 번 운동했을 때 한눈에 현재의 몸 상태를 알 수 있고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법과 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관리받는 느낌. 그전에 운동을 오랫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PT라는 프로그램을 알기 전에는 지칠 때까지 그냥 체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운동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지칠 때까지 안 하고 그냥 내 몸에 최적화된 운동을 알아낼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운영자나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PT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적합한 개인별 운동 처방이 가능해지고 회원 관리와 스케줄 관리가 쉬워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피트니스 그리고 짐, 그리고 그 퍼스널 트레이너 쪽에서도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데이터화된 정보를 가지고 지도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피트니스에서 우리 피트는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아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아이템으로 꿈을 현실로 이뤄낸 기업 피트. 더 큰 꿈을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앞서 달려나갈 피트를 기대한다. 아, 뭐 인물도 좋으시고 프로그램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같이 하면 좋겠다, 나도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좀 장점을 또 효과를 많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도움은 뭐 너무 많아서 예. 잘 정리해서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예. 네. 제가 원래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 그 이제 개발자도 없는 상황에 그 한 커피숍에서 한 1년 동안 공책에 그림만 그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대회나 아니면 이런 엑셀러레이터들 예, 예. 찾아가서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예. 아무도 안 봐주셨거든요. 네, 아무도 안 봐주셨는데 뭐 그런 모습들을 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PD님이 예, 예.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근데 계속 안 되니까 예. 저를 이렇게 오셔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저 이러이러 합니다. 예. 그랬더니 한번 센터로 찾아와봐라. 예. 라고 해서 판교 센터에 찾아갔고요. 그런데 너 어디서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아, 좀 커피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자리를 잠깐 줄 테니까 예. 여기서 개발을 해봐. 그리고 개발자가 없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뭐 단국대학교나 이런 네. 해커톤이라고 하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거기 한번 나가봐. 그러면 개발자나 뭐 디자이너든 팀을 구성할 수 있을 거야. 아. 또 그게 마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포스터에 붙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갔더니 정말 핫한 그 개발자 친구들,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하는 예. 친구들을 만났고요. 그게 작년인데 그 친구들 만나서 이제 예. 경기센터에서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구석에서 장소도 주시고 개발을 하다가 예. 그 얼리 스테이지, 작년에 교사였는데 예. 아직 사업하기 전 단계를 도와주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6개월 챌린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예,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됐고 이제 6개월 동안 정말 법인 회사도 만들고 서비스를 네. 개발해서 출시를 해서 수익까지 내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뭐 모티베이션 많이 주셨고요.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개발하고 서비스 내고 이제 수익까지
발생을 시키고 졸업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뭐 단순히 거기서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뭐 법인회사나 고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특허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저희가 이제 홍보 마케팅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IR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그걸 계속 도와주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 뚫고 나가는 네. 노하우를 주시는군요. 바로바로. 그래서 그냥 한 번 도움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멘토링을 해주시니까 아직은 부족하니까 정말 잘 돼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렇군요. 정말 무주공산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모든 길을 열어줬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네. 그리고 또 창업 자금 같은 거 끌어들이는 부분도 어려운 건데 또 보니까 개발자 만나는 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 예,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만나서 마침내 성과를 냈고요. 네. 이제 앞으로 계획이 되게 궁금해요. 지금 국내형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또 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계획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2016년도는 저희가 이제 피트니스 대상 서비스를 내고 있어서 네. 거기에 이제 좀 더 단단하게 그래서 가맹점들을 한 300개 정도는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구축을 하고 한 개 센터에서 1,000명의 회원에게 운동 검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만 명 정도에게 운동 검사를 알리게 되면 네. 내년도에 이제 일반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출시해서 상용화가 되는 거네요. 본격 상용화가. 네, 본격 상용화가 될 거고요. 예. 특허는 이미 다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저희가 올해 초에 갔던 독일 체육대학이 예. 있어서 내년도 말에 다시 독일에 방문해서 유럽이나 미주에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들고 진출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네. 네. 지금 주식회사 피트와 함께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혼자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을 두드리자 모든 게 열렸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창조경제혁신센터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피트 홍석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